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간 한번 보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155쪽에, 자, 여기 155쪽이죠. 자, 이게 오늘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메일 부분을 했죠? 아, 그러니까 오늘은 155쪽에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으면서 일단 해야 되겠죠? Alles Liebe, deine Renate.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Wie war's in Korea? 자, 제목을 볼까요? Wie war's in Korea? 한국에서는 어땠느냐? Wie war s를 줄인 말입니다. Wie 하면 영어의 how죠. 그 다음에 war는 자인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나오는데 이제 줄여서 Wie war's. 이 S는 이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S는 주어입니다. 가주어, 그죠? S 한국에서는 어땠느냐? Wie war's in Korea. 그러면 독일에 돌아가서 아마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죠? Manfred trifft Silvia in der Cafeteria. 자, Manfred trifft. 자, trifft는 원래 동사 원형이 treffen입니다. 여러분 알죠? 이게 원형이죠. 누구를 만난다 할때 트레펜 동사가 모음이 바뀌는 강변화 동사입니다. 두나 에어지 에스에서 맘프레트니까 그죠? 트리프트. 맘프레트는 질비아를 만난다. 어디에서? 인디어 카페테리아. 그 간이 식당이죠. 셀프 서비스 하는 그죠? 아, 그 카페테리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 들어볼까요? Er erzählt ihr von seiner Reise nach Korea. 자, erzählt 동사는 이야기하다, 뭐 서술한다 이 말이죠. erzählt ihr, ihr는 자 지의 소유, 저 상대격이죠. 그녀에게, 지 이어 지, 그세 번째 이어죠. 그는 그녀에게 얘기한다. 자, 뭐에 대해서? von. erzählen 동사 뒤에 von이 오면 von 이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자, von 뒤에는 삼격을 써야 되니까 seine Reise. 원래 Reise 하면은 여성명사니까 eine Reise입니다. 여행. 이제 폰 때문에 삼격을 써야 되니까 eine. 자, 부정관사를 쓰면 이제 삼격 eine를 써야 되는데 소유격하고 결합했으니까 이제 seine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 여행에 대해서 von seine Reise. 어디? nach Korea. 한국으로 간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봅시다. Hallo Manfred, ich habe dich ja wochenlang nicht gesehen. 안녕, 만프레드. Ich hab. 자, 이건 헤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원래는 ich 뒤에는 동사 뒤에 habe, er를 내야 되니까 ich habe인데, 막 이렇게 그냥 ich hab 이렇게 줄여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hab 나오고 뒤에 이제 gesehen, 현재 완료형이죠. Ich hab gesehen. Nicht가 붙었으니까 나는 보지 못했다. 지엔 동사, 지엔, 자, 게지엔 이렇게 되죠. 변화 형태가 지엔, 자, 과거형이 자, 그 다음에 게지엔. 그죠? 지엔, 자, 게지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ch hab gesehen. Nicht가 붙었으니까 막 나는 Nicht gesehen, ich hab nicht gesehen, 못 봤다. 누구를? dich. 두의 목적격이죠? du, dein, dir, dich. 나는 너를, 야, 그래, wohin lang? 수주 동안, wohin 하면 영어의 위크죠? lang이 붙었으니까, 수주 동안, 여러 주 동안에 못 봤다. 자, 그 다음에, Wo warst du denn? 뭐, warst du denn? 자, den은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대체 너, 어디에, 뭐죠? 어디에 있었느냐? 자, 두니까 과거형, 자인동사의 과거형, 바르스입니다. 뭐 바스 두 댄. Hallo Silvia, ich war in Korea. 아, ich war. ich bin 인데 과거형이 ich war죠. ich war in Korea. 나는 한국에 있었어. Bei Gisela. Gisela 집에, bei Gisela.
Du warst in Korea? 너 한국에 있었다고? 이렇게 물었죠. Das ist ja toll. 야, 그거 정말 톨하다. 그래서 톨이 이제 사전에 잘 보면 일본 뜻은 뭐 미친, 정신 나간 이런 뜻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좀 심한 표현이 되어버죠. 아, 그거 너 미쳤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반어적 표현을 쓰죠. 너무 좋아 죽겠다, 그죠? 어, 좋아 미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다세지야 토, 야, 그 어? 좋았겠다, 너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Und wie war's? Und wie war's? Was? 이것도 바 s를 줄인 말이죠. 그리고 어땠어? 어? 그거 어땠어? Und wie war's? Wunderbar. Wunderbar. Bist du allein geflogen? Wunderbar. 너무 좋았다. 너무 기적같이. 원래 독일어 단어 Wunder라는 단어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Wunderbar 하면 기적같아 이 말은 정말 너무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너무 환상적이었다면. Bist du allein geflogen? 야, du allein 하면 혼자죠. 영어 alone. 너 혼자 플로겐은 원래 동사 원형이 여러분 뭐예요? 플리겐 동사죠. 영어에 플라이 플리겐 플록 게플로겐 이래 되죠. 그다음 이게 이제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완료형 만들 때 자인 동사와 결합합니다. 합의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bist du geflogen 중간에 align에 들어가죠. 너 혼자 비행기 타고 혼자 갔니? 어? 혼자 날아갔니? Nein, mit meiner Schwester Renate. 아니, mit meiner Schwester Renate. 내 여동생 Renate와 함께. Ihr hat es dort auch gut gefallen. 자, ihr hat es dort auch gut gefallen. 자, 여기서도 현재 완료형이죠. 자, ihr hat gefallen.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죠? 아. 너희들도 이어입니다. 이어. 그죠? 너희들도 그곳에서 역시 굿. auf gut. 역시 굿. 아주 그것이 마음에 들었을 거야. 자, 그다음에 Und was habt ihr gemacht? Und was habt ihr gemacht? 질비아가 너희들은 무엇을 했니? 거기서 뭘 했니 말.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했니? Habt gemacht. 이러니까 이제 Habt죠. Habt gemacht. 무엇을 했느냐? Erzähl doch mal. Erzähl doch mal. 이제 두에 대한 명령이니까 원래 erzählen, 두일 때는 erzählst인데 스트를 빼버리죠. 끝에미 그냥 erzähl만 썼죠. 두에 대한 명령입니다. 뭐 해라 이 말이죠. Erzähl, 말해라 이 말. Erzähl doch mal. 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봐. Wir haben viele Paläste und Museen besucht. Wir haben viele Paläste und Museen besucht. 자, wir haben 그 다음에 끝에 besucht입니다. 이거는 besuchen 동사니까 방문하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비분리 전치이죠. 그죠? 비분리 전치일 때는 끝에 개가 안 붙습니다. besuchen, besucht, 그 다음에 개가 안 붙죠. 비분리 전치. 그냥 틈만 붙어요. 여기 개가 안 붙습니다. 비블리 전체니까. 그죠? 그래서 베주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디 있어요? Wir haben Besucht 이렇게 있죠? 우리는 자, 제가 바로 이렇게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팔레스테 궁전들과 무제언, 무제오모의 복수형이죠? 박물관들을 방문했다. 그다음 Wir sind auch viel spazieren gegangen. Wir sind auch viel spazieren gegangen. 자, 우리는 또한 viel 많이 뭐 했어요? 자, spazieren gehen인데 이게 산책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동 나타내는 동사니까 이제 자인과 결합하죠. 완료형 만들 때 wir sind. 그래서 sind입니다. wir haben 아니고 wir sind gegangen. gehen ging gegangen. 그죠? Wir sind spazieren gegangen. 우리는 또한 많은 산책을 했고 또 뭘 했어요?
und haben oft einen Stadtbummel gemacht. 그리고 und haben oft 종종 뭘 했어요? einen Stadtbummel 이제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시내 견학을 하는 거죠. gemacht. Wir haben gemacht. 했다 이번. 그다음 in Seoul gibt es viele Märkte. In Seoul. Wir haben auch in Seoul. 서울에는 gibt es. 이제 es gibt는 영어에 대할 이지랬죠.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는 viele Märkte. Markt의 복수형이죠. Markt. 음라우트가 붙고 그때 애가 붙었죠. Markt. 많은 시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wir haben auch eine Menge Andenken gekauft. 자, 우리는 또한 eine Menge 많은 Andenken 기념품, 그죠? 여행 기념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gekauft. Wir haben gekauft. 샀다 이 말입니다. Auch eine Menge Andenken gekauft. 그죠? Wir haben auch eine Menge Andenken gekauft. Haben gekauft. 이게 이제 완료형이죠. Hattet ihr beim Einkaufen keine Schwierigkeiten? Hattet ihr. 자, ihr니까 hattet. 그죠? 너희들 Schwierigkeiten. 어려움이죠. Schwierig하는 형용사에다가 keine가 붙었죠. keine니까 요 문장 전체는 부정문입니다. 어려움은 가지지 않았느냐, 즉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 말이죠. Hattet ihr keine Schwierigkeiten? 자, 그럼 어떤 뭐 할 때 어려움이냐? Beim Einkaufen. 쇼핑할 때, 장을 볼 때면 Einkaufen 할 때, beim Einkaufen. 장 볼 때 keine Schwierigkeiten. 어려움은 없었느냐? Nein. Gisela kann schon ganz gut Koreanisch. 아니, 기젤라가 자, kann, 그 다음에 원래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화법적 동사니까, 그죠? 간혹 생략도 합니다. 왜? 생략해도 이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생략해버립니다. 기젤라는 이미 ganz gut, 아주 굿이다. 코리아니시, 한국어를 아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말이죠. Sie hat uns viel geholfen. Sie hat uns viel geholfen. 그녀는, 에? 어우, 잠깐만요. 그녀는 sie hat geholfen. 도왔다면. helfen, help, geholfen. 이래야 되죠. helfen 동사. helfen, help, geholfen. 그녀는 자, uns는 삼객입니다. 왜냐하면 helfen 동사가 삼객집의 동사니까 wir, uns, uns죠. 그녀는 우리들을 hat geholfen. 도왔다. viel이 들어가죠. 많이 도왔다. 한국어를 잘 하니까, 그죠? Ich glaube, ihr habt in Korea wirklich eine schöne Zeit gehabt. Ich glaube, 영어 I believe 없이 다 됐죠? 나는 믿는다, 뭐라고 생각한다. Ich glaube, 내가 생각하기에 ihr habt, 너희들은 habt 뒤에 저 뭐예요? 끝에 gehabt네요. 가졌다 이 말이죠. ihr habt, gehabt. haben, habt, gehabt 이렇게 되죠? ihr habt, gehabt. 너희들은 가졌다. In Korea, 한국에서 wirklich, 정말로 eine schöne Zeit, 멋진 시간을 너희들은 가졌구나. 응?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Ich möchte auch mal nach Korea fliegen. Ich möchte. 자, 화보 동사죠. 나는 뭐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뒤에 동사 뭐냐면 fliegen이죠. 나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Auch mal. 응? 나도 한번 nach Korea, 한국으로 한번 fliegen 하고 싶다. Ich möchte. 프리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면서. Bitte wiederholen Sie. 자, 해보세요. Hallo Manfred. Ich habe dich ja wochenlang nicht gesehen. Wo warst du denn? Hallo Silvia. Ich war in Korea, bei Gisela. Du warst in Korea? Das ist ja toll. Und wie war's? Wunderbar. Bist du allein geflogen?
Nein, mit meiner Schwester Renate. Ihr hat es dort auch gut gefallen. Und was habt ihr gemacht? Erzähl doch mal. Wir haben viele Paläste und Museen besucht. Wir sind auch viel spazieren gegangen und haben oft einen Stadtbummel gemacht. In Seoul gibt es viele Märkte. Wir haben auch eine Menge Andenken gekauft. Hattet ihr beim Einkaufen keine Schwierigkeiten? Nein. Gisela kann schon ganz gut Koreanisch. Sie hat uns viel geholfen. Ich glaube, ihr habt in Korea wirklich eine schöne Zeit gehabt. Ich möchte auch mal nach Korea fliegen.자, 여러분 이제 1년간 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알죠? 빅텔 가서 여러분이 또 이제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을 볼까요? 하벤지 쇼다폰 게헤르트. 자, 역시 이제 우리 이거는 현재 완료형을 이제 주로 활용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벤지 게헤르트. 자, 게헤르트. 회렌 동사. 회렌 회르테 게헤르트. 하벤지 게헤르트. 당신 들었느냐? 다폰.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써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Haben Sie schon davon gehört? 자, 이게 제목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봅시다. 먼저 두 사람이 나오죠. 프라우셴베르그하고 헤어 크리거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Herr Krüger, haben Sie schon davon gehört? Herr Krüger, 크리거 씨, haben Sie schon davon gehört? 당신 벌써 그것에 대해서 davon, haben Sie gehört? 들으셨습니까? Wovon denn? Wovon denn? 자, wovon 하면 von하고 was를 합친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 말이죠. Wovon. 그 다음에 den은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대체 뭐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 말이죠. Wovon denn? Heute Vormittag haben zwei Männer die Bank überfallen. 자, heute Vormittag. 오늘 오전에 heute Vormittag. 자, 미탁이 12시니까 앞에 포가 붙으면 12시 전이죠. 오전 포. 나흐가 붙으면 오후죠. 나흐 미탁. 포 미탁 오전. 오늘 오전에 하벤 즈바이 매너 두 명의 남자들이 자, 만의 복수형이 매너죠. 움라우트 붙고 끝에 어가 붙었죠. 즈바이 매너 두 명의 남자들이 디 방크 은행을 위브 팔렌 하벤 위브 팔렌 급습했다. 이게 이제 위브 팔렌 하면은 원래 팔렌이 영의 폴처럼 뭐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팔렌 위브니까 뭐뭐 위에 이 말입니다. 위에 떨어지는 거니까 급습하는 거지. 놀래죠. 우리가 갑자기 위에서 덮치면은. 그죠? 자, 그래서 하벤지 위브 팔렌 은행을 덮쳤다. Tatsächlich? 정말요? 사실이에요? 나 tatsächlich? 실제로요? 나 tatsächlich? Sie wollten in Mallorca Urlaub machen, hatten aber kein Geld. Sie wollten, 자, 화법 종사 wollen의 과거형이죠. Sie wollten, 그들은 원했다.
이 말로르카, 마요르카라고 있죠. 스페인의 휴양지. 거기에서 울럽 마헨, 휴가를 보내기를 원했다면 울럽 마헨자, 볼 텐 뒤에 동사 원형 마헨이 왔죠. 그들은 마요르카에서 휴가를 보내기를 원했다면. 그런데 아버, 하지만 하텐 kein Geld, 돈이 없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eshalb haben sie die Bank überfallen? Deshalb,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은행을 하벤 위버팔렛 급습했습니까? 은행을 덮쳤습니까? Wahnsinn. Wahnsinn. 무슨 뜻이에요? 에이, 미친놈. 자, 반진 하면 정신 나가는, 뭐 정신 착란 이런 뜻입니다. 반진. 에이, 정신 나간 놈들 정말. Sie haben die Kunden als Geiseln genommen. Sie haben, 그들은, 자, genommen, sie haben genommen, 이건 nehmen 동사죠. nehmen, nam, genommen. 그죠? nehmen 동사. 뭘 잡는다 할 때. 그들은, die Kunden, 고객들을 뭐로서 잡았습니까? als Geiseln, 인질로. 고객들을 인질로 잡았다면. sie haben genommen. 자, 이게 완료형이고. und einfach Geld verlangt. und einfach. 그리고 간단히 말해, 단순하게 Geld, 돈을 verlangt. Sie haben verlangt. 이렇게 그리죠. verlangen 동사는 뭘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이 pair가 비분리 전철이니까 역시 계획 안 들어갔죠. 돈을 요구했다면. Hat man denn nicht sofort die Polizei alarmiert? 그러면 hat man denn 사람들이 대체 sofort, 즉시 신속하게 이 말입니다. Die Polizei, 경찰을, 경찰에 알라미르트 하면은 하트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원래 알라미렌입니다. 경보를 울린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렌으로 끝나는 동사도 개가 안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가 아니고 그냥 알라미르트. 그때 알라미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나오네요. 알라미어트. 그래서 대체 즉 사람들이 신속하게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hat nicht alarmiert. 경찰에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경보 울리고 하는 그 경찰이 그 뭐냐 신고하는 그런 게 있죠, 장치가. 자, 이렇게 부정으로 물었을 때 doch 하면은 부정으로 물었을 때 doch 하면 그 부정으로 물은 것에 반박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경보를 울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doch, 아니 경보를 울렸다 이 말입니다. doch, sie ist, 자, die Polizei를 말이죠. sie는 sie ist Gott sei Dank auch gleich gekommen und hat die Bank umstellt. Gott sei Dank, 신이시여, 뭐 신에게 감사한다면 Gott sei Dank, 다행히도 sie, 경찰이 자, 여기서 하트를 아니고 이제 이스트를 쓴 이유는 개콘맨, 자, 콘맨 동사니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완료형 만들 때 자인 동사로 결합했죠. G is 개콘맨. 그들은 왔다 이 말이죠. 아우 글라이시 즉시, 글라이시 즉시 왔다. 온 그리고 하티 방크 움슈텔트, 은행을 에워샀다, 보유했다. 움슈텔렌, 그죠? 움슈텔렌, 어디 주위를 보유하다. 지하 움슈텔트. 그리고 뭐 했어요? Und sie konnte die Täter festnehmen und? Und sie, 여자 지도 경찰이죠. 그리고 그들은 die Täter, 그 행위자들을 이건 이제 동사 tun에서 온 명사죠. tun, Täter죠. 그 행위자들, 즉 그 은행 강도들 말겠죠. 그들은 festnehmen 할 수 있다. sie konnten festnehmen. 자, 단단히 붙잡다 이 말, fest. 그 다음에 내면, 그죠? 그 행위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은. Entschuldigen Sie, Frau Schönberg. Entschuldigen Sie. 영어 excuse me죠. 아, 죄송한데, 쉔베르그 부인. Aber ich muss Sie unterbrechen. 하지만 나는, ich muss. 자, 영어의 master죠. 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 돼요? Ich muss지. Unterbrechen. 중단시켜야만 하겠네요. 내가 당신 말을 좀 끊어야 되겠네요. Unterbrechen, 중단시키다 이 말이죠. Ich muss nach Hause. Ich muss nach Hause. 뒤에 이제 gehen 같은 게 생각됐겠죠.
나는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Ich habe es eilig. Ich habe es eilig. 나 급합니다. Eilig. 급하다 말이죠. Ach so. 아, 그래요? Heute gibt es das Fußballspiel Bayern München gegen Real Madrid. 아, 그렇죠. 뭐 이유가 있네요. Heute, 오늘, gibt es, 자, 뭐가 있다면, das Fußballspiel,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누구 대 누구냐, Bayern München gegen, 자, 요 gegen이 축구팀, 자, 뭐뭐 대 뭐, 이렇게 상대 표현을 말할 때 gegen 있습니다. Real Madrid 대 Bayern München의 축구 경기가 있다. Das Fernsehen überträgt es um 5:30. Das Fernsehen, 그 TV 방송이죠. 원래 TV 보다 할 때 Fernsehen 동사인데, 이렇게 독일에서는 동사 자체를 앞에 대문자서가 명사화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Das Fernsehen, TV 방송입니다. 그 방송이 Übertragen 동사는 이제 뭐 방송, 이제 송신한다, 방송한다는 말인데 몇 시에 하느냐면 halb sechs. 6이죠? 그럼 이 몇 시에요? Halb sechs는 5시 반이죠. 저번에 시간 일상회화체에서 말한 시간 배운 거 기억나죠? Halb sechs. 5시 반에 중계 방송을 합니다. Bis morgen, Frau Schönberg. 아, 내일 봐요, Schönberg 부인. Daran habe ich gar nicht gedacht. 아, daran habe ich gar nicht gedacht. 자, 나는 gar nicht 전혀 뭐 아니다 이 말이죠. 자, habe gedacht. 이제 denken 동사가 원형인데 denken, dachte, gedacht. 생각하다 할 때 이 denken 동사 있죠? denken, dachte, gedacht. 응? denken, dachte, gedacht. 이겁니다. 그래서 이 denken은 항상 안하고 붙었다 합니다. denken an. 영어의 think about처럼 독일어로 denken an. 뭐를 생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란, 아, 그거를 habe ich nicht gedacht. 나는 생각 못했네요. gar nicht니까. 전혀 생각 못했네요. Viel Spaß. Viel Spaß. 재밌게 즐기세요. Viel Spaß.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읽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Bitte wiederholen Sie. Herr Krüger, haben Sie schon davon gehört? Wovon denn? Heute Vormittag haben zwei Männer die Bank überfallen. Tatsächlich? Sie wollten in Mallorca Urlaub machen, hatten aber kein Geld. Deshalb haben sie die Bank überfallen? Wahnsinn! Sie haben die Kunden als Geiseln genommen und einfach Geld verlangt. Hat man denn nicht sofort die Polizei alarmiert? Doch! Sie ist, Gott sei Dank, auch gleich gekommen. Und hat die Bank umstellt. Und sie konnte die Täter festnehmen und... Entschuldigen Sie, Frau Schönberg, aber ich muss Sie unterbrechen. Ich muss nach Hause. Ich habe es eilig. Ach so. Heute gibt es das Fußballspiel Bayern München gegen Real Madrid. Das Fernsehen überträgt es um 5:30. Bis morgen, Frau Schönberg. Daran habe ich gar nicht gedacht. Viel Spaß!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본문을 맞아 들었고 이제 문제를 풀 차례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가 빨라요. 이번 학기 10과까지인데 지금 벌써 9과 다 맞춰가요.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분량이 많고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면 여러분한테 또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9과 문제 여기 163쪽부터 있죠. 쭉 뒤에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빠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163쪽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남은 시간 편히 쉬세요.